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빙판길이 위험합니다. 살금살금 왔어요. 살금살금. 여러분들도 오늘 살금살금 다니셔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쁜 아이들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할게요. 연탄 피운다고 지금, 예. 날씨가 좀 춥죠? 예. 어깨를 활짝 펴봅시다. 시작합니다. 와, AI가 누구냐면 멋진 홍키입니다. 홍키 군생입니다. 예, 홍키가 어떻게 무리들은지 아시나요? 예, 네, 홍키가 요렇게 금보라로 물드는데 진짜 이쁩니다. 요 외두고요. 이제 물 계속 들이고 있는 중이고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요렇게 됩니다. 요거보다 더 진한 친구가 시집을 가서 예, 더 이뻐지거든요. 네, 이 홍키는 홍키. 이 홍키는 15,000원입니다. 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큰 군생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왜냐하면 사장님 가격을 아직 안 가르쳐 줬는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예, 15,000원에 그냥 드립시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또 손해보면 보죠, 뭐. 괜찮습니다. 예. 홍키 15,000원입니다. 넘어갑시다. 와, 베이비 슈가가요. 슈가 베이비. 베이비 슈가가요. 슈가 베이비가 이렇게 밥 많고, 이렇게 큰데, 세상에, 이 분만 바뀌면 가격이 배로 뛰는 슈가 베이비. 11,000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진짜 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요, 분만 바뀌면 가격이 배로 뛰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분이 안 바뀐 채로 얼마예요? 했더니, 바로 얼마다, 예, 해주셔가지고, 아, 당장 데리고 왔죠. 예, 이거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슈가 베이비. 난처럼 얘는 물 들면 정말 또 진짜 이뻐요. 상당히 이쁘고 미모가 출중한 슈가 베이비 만천은 소개합니다. 어머머머머, 여러분들이 이거 군생들 와, 엄청나게 4만 5만원 주고 막 사셨잖아요. 언제 이 작은 이쁜 애들이 나온 했는데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예. 핑크 마녀, 11,000원입니다. 예. 와, 잘 나왔죠? 이거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데리고 싶은 사람들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못 데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데리시면 됩니다. 색감이, 예, 화려하고 이쁘죠? 요 목대. 예, 하엽 정리했더니 목대가 나오네요. 자연군생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이 끝내줍니다. 예. 자리도 복잡하고 했던 분들은 요 아이 키워가지고 이제 크게 키우시면 되죠. 예. 아, 이쁩니다. 햇빛 보면 더 빨개지고 이쁘시죠? 네. 요 물이 바짝 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물이 바짝 들고 있어요. 애태지야처럼. 예. 수영이 너무 깜찍하게 이뻐요. 쫀쫀하니 단단함이 보이십니까? 애들이 인물에 제가 반해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요 아무 아이나 잘안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콩친 분들은 더잘 아시죠. 예, 콩나물 친구들은 오래되신 콩나물 친구들아 콩나물의 물건을 믿으세요. 자, 그래서 요 아이들 너무 이렇게 수영도 좋고 쨍글쨍글하게 묵은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레트지아처라 9,000원입니다. 네, 겨울에 물만 탁 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첫째 수영이 너무 이쁘고 색감이 나중에 끝내주니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레트지아처라 9,000원입니다. 제가요 수화가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얘가 다른 애들하고 좀또 특이해서 색깔이 너무 이뻐서 얘는 누구예요? 했더니 얘가 수아철아래요. 수아철아. 수아철아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쁜데 생얼까지 같이 하면 이거 짱인데 하고 데리고 왔죠. 가격도 너무 착해요. 12,000원. 예. 깨끗하죠. 건강하죠. 이 색감이 조금 예. 고급져요. 이 요게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예, 슈아츠라를 제가 막 뽀글뽀글한 아이들만 있는 게 생얼도 있고 한 아이들을 일부러 특별하게 해갖고 왔습니다. 네. 아우, 멋집니다. 슈아츠라 12,000원입니다. 아우, 짱입니다. 짱짱짱.
아, 스노우 바니를 여러분들이, 아, 나좀 스노우 바니 또 찾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 스노우 바니를 제가 매력에 다시 빠졌어요. 예. 은은한 연보라 색깔이 쫙 띄어요. 묵으며. 예. 이렇게 되고, 저번에, 스노우 바니 언니 소개해 드렸죠. 그거보다는 좀 작은데 사이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좁은 분이 있어서 그렇지, 넓은 분에 가면, 예, 장난 아닙니다요. 예. 얼굴이 작은 아이들, 숫자가 적은 아이들은 동글동글하게 미모를 잘 가꾸고 있죠. 네. 너무 예뻐요. 가격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스노우 바니 7,000원입니다. 이거 고급져요. 스노우 바니를 키우시는 분들은 간간이 계속 찾으시거든요. 나는 홍동 군생을 찾고 있었다. 그러면 콩나물 다육으로 오시라. 네, 15,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옆에 이제 쫙 펼쳐져요. 어깨를 탁 벌리고 있어요. 내가 홍등에, 예, 머시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홍등 군생 15,000원입니다. 나는 군생은 힘들다, 지금은. 나는 외두로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신생아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있는 아이들은 다 시집 가고요. 예. 이쁩니다. 이렇게 짜잔, 짜잔, 이쁩니다. 예. 네, 웨스트 레인보우 그 사이에 얼굴이 또롱또롱해졌습니다. 와우. 예, 요렇게 키워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생각보다 있잖아요. 단단해요. 요렇게 이쁘면 까칠할 줄 알았는데 까칠하지 않아요. 저처럼 요렇게 무던하게 그냥 튀어버리면 거기에 질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큰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 8,000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간간이 있다가 물을 한번 딱 주면, 오래간만에 물 주면 거기에서 얼굴을 쫙하게 또 펼치거든요.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제가 여름에 심고 그냥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그랬는데, 아, 죽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물을 쭉 키웠더니 얼굴이 다시 확 펼쳐 커지는데요. 얘는 얼굴이 두껍고 단단해요. 묵어서. 그래서 물을 주고 주고 자주 줄 필요 없고요. 탁 해서 시들기 전에 물 흠뻑 한번 주면 싹 마시고 또 다시 하고. 예, 요렇습니다. 와인은 10,000원입니다. 예. 짱짱합니다. 요 그대로 갑니다. 예, 요 컵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예.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서 10,000원 갑니다. 저 친구는, 아까 제한 친구는 8,000원이고요. 정말 이쁘죠? 이렇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놓고, 이거, 찍지를 않아가지고, 요쪽에 있어가지고, 짱짱하게 문거 표가 납니까?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 철한데, 저기 생을 요렇게 풀려가기도 하고요. 멋집니다. 짱짱합니다. 내가 묵은 아이들만 쏙쏙 뽑아서 쫙 연결된 아이들만 데리고 왔지요. 아니면 여기 뭐 얼굴 하나 잠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이 가격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비쌉니다. 마제스타 18,000원입니다. 이건 진짜 묵둥이라 여러분 이거는 받아보시면 위험이 당당합니다. 예. 마제스타 18,000원입니다. 네, 카시우스라고 제품인데요. 친구들하고 엄마는 다 금인데 여운차는 금이 아니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묵음이 좀 다르다 싶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뭐알 모르죠? 또뭐 엄마가 금이었으니까. 금으로 나올지, 예. 너무 저 대품입니다. 카시오스. 대품, 예. 손톱 보이시나요? 묵음이 그냥. 그래도 멋진 분에 딱 까면은 환상이겠는데요? 예. 예, 백보. 재입고됐습니다. 예. 요 정도는 한 2만 원 하더라고요. 묵둥이고, 오래되고, 완전히 이제 핑크핑크까지 나고요. 잘생겼습니다. 얼굴도 골고루 큰 아이들 데리고 왔지요. 얼굴도 골고루 큰 아이들. 예.
여기 하우스는 영하는 아니지만 이 손이 시렵네 오늘은. 그래도 이래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하나도 뭐 어떻게 된 아이가 없습니다. 잘 건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야 아이들이 면역력도 좋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합니다. 예, 남편이 다 부직포로 덮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오늘 새벽이 제일 춥고 이제 좀, 예, 다른 날은 덜할 겁니다. 샤르머니 너무 좁은 데 있어가지고 넓은 데 왔더니 아이고야 인물이 그 사이에 그냥 활짝 폈네요. 활짝 폈어. 역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샤르먼 마눈입니다. 정말 고급진 아이거든요. 얘도 묵었는데 얘더 묵어서 물 들면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 와우. 예, 샤르먼 그대로 가서 키우시면 됩니다. 야, 레드랜스 물든거 보이시나요? 와우, 진짜 이쁩니다. 예, 더 이뻐집니다. 아, 중간 좀 이뻐졌고요. 계속 이뻐집니다. 예, 계속. 이뻐지는 중. 예, 예편말에는 이뻐지는 중이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아직 봄이 아닌데, 예, 벌써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제 다육이들이 계절을 앞서갑니다. 항상. 예. 핑크 드래곤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물이 쫙 뜨는데 얘도 진짜 이쁘죠? 예. 꽃대는 올라오면 요렇게 잘라줍니다. 예. 아시겠죠? 예, 더 올리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자르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예. 어큐 핑크가 정말 색깔이 짱 이쁘네요. 짱 이뻐. 예. 역시 색깔이 있는 아이들이 이쁘죠? 와, 한엽 스텔라, 여기에서, 오, 자연군생으로다가, 쫙 펼쳐서, 진짜 멋지죠? 예. 한엽 스텔라, 이렇게 쫙 해서 분갈이 해놨더니, 와, 이제 붉게 물들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예, 한엽 스텔라, 군생 3만 원입니다. 그래, 네가 최고다. 아우, 누군지 아십니까? 와, 화려합니다. 얘는 진짜 이쁘지는 부캐잖아요. 이 지금 이 제가요 얘를 언제 데리고 왔지? 여름에 데리고 왔나?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묵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얘들 밥 반밖에 안 되는 얼굴들하고 가격이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닭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물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몸을 이쁘게 단장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물도 들고 몸도 더 키우고 활짝 폈어요. 얼음땡 하고 있더라고요. 얼음땡 하고 있어서 아뭐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 했는데 너무 지금 이뻐집니다. 예, 친구들은 얼굴이 안 많으니까 물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애들은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아이입니다. 부케 어떻게 물드는 거 아시죠? 데리고 올걸 그랬다. 예. 부케 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실방을 하고요. 예쁜 아이들은 줄을 쫙 섰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좀 바빠 가지고 새로 들어온 물건들 또 먼저 들어온 물건만 먼저 소개하고요. 나중에 들어온 물건들은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예, 이쁜 아이들 많으니까 내일 일주일 내내, 예,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녁에 만나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